얼마 전 부평구 직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구청을 폐쇄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다행히 전 직원이 음성으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던 기억 있었을 겁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마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이분 만나볼 텐데요. 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차준택 부평구청장 오늘 만나봅니다. 자,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전화로 좀 만나 뵙습니다. 네. 일단 그 민선 7기 절반이 지났습니다. 누구보다 숨가쁘게 보내셨을 텐데 간단한 소감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사업이 있다면은 또 어떤 게 있으셨는지 이것도 좀 여쭤봅니다, 구청장님. 네, 일단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전반기 동안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시고 구정발전에 참여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울러 아까 코로나 말씀하셨듯이 그 지금 직원들은 1월 말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전반기 성과로는 뭐 좋은 소식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GTX 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도 했고 또 삼보급단 이전이나 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우리 부평구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과 네. 아울러서 이제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저 남부체육센터와 노인문화센터를 짓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도심 속에 이제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둘레길 조성했고 명상숲 그리고 생태놀이터 같은 걸 조성했고요. 앞으로도 이제 뭐 희망공원이라든가 십정 녹지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도심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많이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그 구청장으로서 여러 장면이 기억에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일도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테고,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또 많으시죠, 구청장님? 네, 뭐 전반기는 거의 다 코로나에 집중된 그렇죠. 상황이었어서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직원들이 일선에서 밤낮 없이 이제 이 방역 활동을 하다가 이제 확진도 나오고 구청이 하루 정도 폐쇄되는 그리고 전 직원 검사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구청에서 워크스루 해서 전 직원 검사 받고 다음 날은 이제 북해삼동 인근 공원에서 워크스루 해서 주민분들 이제 다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고요. 또 예.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민들이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또 착한 임대료 운동에도 동참해주시고 나서서 이제 방역 소독 각 동네에 있는 좀 취약한 부분을 방역 소독해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저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네. 이제 임기 3년 차시죠? 네네. 예, 이제 뭐 후반기에 이제 접어드시고 계신데 큰 틀에서 그 구정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계신지 이것도 좀 여쭤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들이 많이 바뀌었고 이게 금방 뭐 이렇게 끝날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큰 틀에서 구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부평의 그 안전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그 대응하는 부분들, 인력, 조직, 장비 등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도 많이 위축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이나 그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부평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그 네. 과정에서 영세 자영업자나 이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는 굴포천 복원 사업이라든가 11번가 사업을 통해서 도시 공간을 재창조하고 이제 부평이 가진 그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담아서 부평의 미래를 혁신하려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금 그 구청장님께서 이제 그 굴포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굴포천이 그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예, 지금 현재 이제 부평 일동부터 부평구청 그 사이에는 복개돼서 그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거를 이제 뜯어내고 생태하천을 복원할 겁니다. 아, 생태하천? 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데서 가까운 곳에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자연과 가까이 보낼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울러 그 11번가 사업이 고 인근으로 같이 진행됐는데 가장 핵심 앵커 시설인 혁신센터가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이라든가 푸드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복개된 주차장 뜯어내므로써 부족해진 공영 주차장을 한 300대 분 정도 그 안에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태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변화가 그 인근 지역에 이제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한 2022년도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좀 다음 질문을 좀 가겠습니다. 구민들께서 그 궁금해하는 현안 중 하나가 이제 지난 연말에 발표된 그 미군 부대 즉시 반환인데요. 이 캠프 마켓 언제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 네, 이게 작년에 이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기다리고 있고 올 네. 상반기 중에 이제 뭐 완전 개방은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가 보시고 이제 실감할 수 있게 사실은 그런 행사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 지금 남아있는 잔여 부지 중에 그 제빵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미군하고 이제 국방부 협의로 올해 한 10월 정도에는 그 미군 기지 남측에 야구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최소한의 환경 정화를 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거기 이제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공간은 이제 예,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예. 그것도 이제 개방해서 일단 주민 초청 행사하고 마켓 그 캠프 마켓 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오픈 행사 등 진행해서 또 앞으로 미군 기지에 어떤 것들이 조성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시민 생각 찾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할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한 10월쯤에 그러한 개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 때문에 참 비상입니다. 계속. 네. 네. 자, 그리고 그 지난해 말에 아까 이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해 말에 이제 부평의 경우에 문화 예비 도시로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음악 도시로의 가능성도 이제 충분히 제시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후반기 계획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작년에 이제 지정이 되고 올해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에 현장 점검 나오고 12월에는 그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내년에 법정 문화도시가 될 곳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 문화도시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이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지난 6월 22일에는 인천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인천에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를 만들기로 저희 협약을 맺었고 그게 저 기사로 나와 있던데요? 네네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이런 또 설치 근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의회에 제출한 상태고요. 네. 올해 진행하는 예비 사업들을 얼마나 충실히 진행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는데 이제 여러 주민들이 모이는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고 조정이 되는데 온라인이나 유튜브 통해서 하고 있고 이건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준비하는 모든 지자체들이 공통으로 갖는 좀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지정받아서 주민들이 이제 문화적인 이 향유를 좀 더 앞으로 폭넓게 갖고 지역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이제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드린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 뭐 부평이 또 이제 문화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네.
뭐 코로나 여파 때문에 가장 또 걱정스러운 게 지역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평구의 정책, 이게 또 이제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구민들께 응원과 다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경제가 위축돼서 저희들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도 진작시켜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올해 이제 3월부터 부평 이음 카드 하고 있는데 이거 현재 최대 10% 캐시백 해서 소비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네. 뭐 이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자금 지원 받을 때 이자를 보전하는 2차 보전 사업 하고 있고 또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을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영세 자영업자들 사회 안전망 좀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노란우산 가입이 이게 뭡니까? 노란우산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폐업이나 이렇게 하면은 어디서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노란우산 그 공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해서 매월 얼마씩 내시면은 네. 그게 나중에 폐업을 했을 때 그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월 만 원씩 1년 12만 원까지 저희도 그걸 가입하는 분들한테 같이 그 부담을 해드려요. 네. 그러면 나중에 받으실 금액이 이제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하고 노동 취약계층 그 희망 일자리 사업 올해 하반기에 한 150억 정도 투입해서 2,800명 정도에게 한 5개월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마도 경제적으로는 많은 주민들 어려워하고 계실 그렇죠. 텐데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방역이라든가 기부에 동참해 주시고 또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해 주신 그 주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전하고요. 저희들은 구청 직원들과 함께 그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을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부평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차준택 구청장님. 네. 오늘은 그냥 그 전화로 인터뷰를 이렇게 나눴지만 네네. 다음에 저 스튜디오로 좀 이렇게 와주실 수 있으시죠? 불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불렀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안으로 뵙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